이르쿠츠크를 가로지르는 안가라강은 바이칼 호수에서 흘러나온 유일한 강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북극해로 흘러갑니다. 바이칼 호수와 안가라강이 갈라지는 장관을 보기 위해 체르스키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 40분 거리에 있는데요. 입장권은 왕복 400루블로 우리 돈으로는 약 7,500원 정도입니다. 바이칼 서쪽이 환하게 보이는 체르스키 전망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 케이블카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든든한 것 같은데요. 드라스보이체. 드라스보이체. 침엽 수림에 둘러싸인 경사진 들판은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운영됩니다. 드라스보이체. 드라스보이체. 존나. 스파시바. 존나마이체. 평소엔 전망대로 더 유명합니다. 와, 여긴 체르스키 전망대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이칼 호수를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없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드디어 저도 만났습니다. 지구의 푸른별, 시베리아의 진주, 성스러운 바다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입니다.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진짜 바이칼을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압도적인 크기에 경외감마저 듭니다. 바이칼을 배경으로 인생사진 찍기로 분주한데요. 아진, 대바, 드리, 스마일, 시슬리 바부치. 시슬리 바부치. 호수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죠. 둘레 약 2,200km, 길이 약 636km의 바이칼 호수는 지구 담수량의 20% 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민물 창고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넓고 고요한 바이칼 호수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바이칼 호수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올혼 섬으로 향합니다. 바이칼의 하나뿐인 유인도입니다. 이르쿠츠크에서 오론섬 앞의 선착장까지는 5시간 거리로 한나절은 차에서 보내야 합니다.
오른섬까지는 세 대의 카페리가 번갈아 가면서 오가는데요. 요금은 무료이며 운행 스케줄은 따로 없습니다. 인원이 차면 그때그때 출발한답니다. 배를 타고 아론섬으로 갑니다. 아론섬은 바이카로스에 있는 22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부리아트족의 언어로 햇빛이 잘 드는 땅이라고 하네요. 오론섬까지는 배로 15분 거리. 여름 성수기에는 한나절씩 배를 기다리는 일이 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답니다. 바이칼 호수의 22개 섬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어서 오론섬을 바이칼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크기는 73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절반 크기입니다. 1,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지만 섬 주민의 대부분은 부리아트족과 러시아 사람입니다. 주민들은 보통 가축을 키우거나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데 여름에는 대부분 관광업에 종사한답니다. 이맘때면 해변가에 쉬고 있는 배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도 있는데요. 배를 타고 나가지만 않으면 일반인들도 호숫가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랴트 말로 바이칼은 풍요로운 호수란 뜻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길은 들판으로 이어지고 소리와 냄새에 집중하며 그저 앞으로 걷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아론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번에 왔을 때 가보지 못한 하보이고시라는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곳은 아론섬에서도 깊숙한 곳에 있어서 정말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찾아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무작정 걷다간 오늘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